김수환 추기경이 북방선교의 꿈을 담아 설립한 장학회죠. 옹기장학회가 어제 올해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장학금을 받은 신학생들에게 북방선교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공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평양교구 소속 신학생 17명에게 300만 원씩 모두 5,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옹기장학회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북방선교 사제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립한 장학회라며 그 뜻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평행교구에 뭘 흘려도 도저히 그 뭐가 안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북방서기로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제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사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옹기장학회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염추기경은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에 힘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옹기장학회의 대상도 아시아 선교 희망자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신학생들이 북방 선교와 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동남아 가운데도 캄보디아, 또 라오스 뭐 이런 데좀다 이게 공산화가 됐다가 또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 또 북한 또 앞으로 중국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시아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사제에서 보면서 내가 정말 뭘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시고. 옹기장학회 운영위원장인 박신원 몬신율도 옹기장학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며 신학교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 복음을 선포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됐습니다. 매달 네 번째 월요일, 남북의 평화와 장학회 가족을 위해 원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